금일 제375회 정례회.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고향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 북부와 남부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 유발과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와 평화민의 특별자치도라는 자기적 명칭의 사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 개발 제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로 도로와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상태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와 규제 배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경기도 분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심을 이용하는 등 경기 북부 지역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악용해 왔습니다. 김종현 지사님, 민선 8개에도 어김없이 경기 북부 지역의 분노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입고 지사님의 치적을 위한 전략적 공약이 되었습니다. 분노 추진 이외에 지사님께서 지난 2년간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역정적으로 추진한 정책 성과가 있었습니까? 분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경기 북부 지역의 재정 자립도 제고와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노력은 뒤로하고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만 고집하며 임기 중에 성취할 수 없는 목표에만 함몰되어 현재의 책무를 방기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분도가 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 투표, 특별적 재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절차적 과정도 어렵지만 오랜 기간 지금의 행정구역에 익숙해온 관행적 문화를 바꾸는 것 더 어렵습니다. 북부 출신인 본 의원의 시선에서 지사님의 행보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규제 완화나 인프라 투자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북부 지역을 빨리 내보내려는 데만 화장이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신성장 동력, 게임저라는 타이틀의 특자로 설치 고집이 지금의 경기 북부 홀대를 감추는 신기루로만 보이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국민들의 동의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어울리는 새 이름을 공모하고 당선작에 대한 반대 청원이 들끓는 와중에도 새 이름 대국민 고고액을 떠들썩하게 치르셨습니다. 평화민의 특별자치도라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념적 색깔만 짙은 이 명칭의 공모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 약 5억 원의 소요를 냈습니다. 게다가 대상받은 당선자는 경기도민도 아닌 대구 광역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평화누리가 경기 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며 6천만 원짜리 일회성 대국민 행사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확정된 이름이 아니라 국민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수 부족이 재정난을 걱정해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새 이름을 공모하고 라스트마일 운운하며 대국민 보고회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와 국민 불만 행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 이름 공모전에 대한 예산 낭비와 명칭 변경의 분도 추진에 어떠한 실익이 있었는지 대하여 지사님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의 추진 당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경기 강원이라는 지명은 무려 1000년간 사용해 왔는데 일회성 공모전으로 이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저 주사님이 보여주기식 임기 내 치적을 위한 정책 추진은 국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갈등만 일어납니다. 또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꼭 특자도 설치와 새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경기 북부 지역 철저한 분도 논의와 가의적인 명칭 사용 고집으로 더 낙후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현실적인 경기 북부 지원 방안 촉구를 각적이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